안녕하세요. 맛집 저장소입니다. 오늘은 전라도 광주에 몰라서 못 갔던 맛집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하지 않던가요? 이런 날씨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? 저는 뜨끈한 국물이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광주 태어나 광주를 벗어난 적 없는 광주 토박이 친구한테 뜨끈한 맛집 추천받았습니다. 첫 번째 맛집은 동구에 위치한 할매 추어탕입니다. 이곳은 간판부터 나 맛집이야 라고 으름장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. 오픈 시간 11시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도 이미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. 메뉴도 추어탕 단일 메뉴로 먹기도 전에 맛집 포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.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께서 직접 삶아 손으로 끼어 만드신다고 하니 그 깊은 정성의 맛이 기대가 되었습니다. 반찬 먼저 나왔고요. 경상도 반찬들과는 달리 간이 강하지 않고 딱 알맞은 간으로 추어탕이랑 같이 먹기 좋은 반찬들이었습니다. 드디어 추어탕이 나왔는데요. 진짜 이날 날씨가 엄청 쌀쌀했는데 이렇게 뜨끈뜨끈한 추어탕을 보니 바로 몸이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. 된장 베이스로 되어 국물이 진하고 구수하고 간도 적당했고요. 밥이 술술 넘어가는 국물이랄까요? 밥을 말면 그 밥알이 풀어지면서 국물이랑 조화가 미쳤습니다. 두 번째 맛집은 광주 법원 근처에 위치한 감동분식입니다. 귀여운 그림의 간판이 반겨주는 작은 식당이었는데요. 김밥, 국수, 라면, 떡볶이 등등 어릴 적 흔히 먹던 분식 메뉴였습니다. 저는 바싹 김밥 먼저 주문했고요. 단무지, 어묵, 당근 등 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구성의 김밥이었는데요. 알고 보니 튀김 어묵을 넣어 바삭함을 살린 김밥이라 더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. 같이 내어준 참깨 땅콩 소스에 콕 찍어 드시면 더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. 다음으로는 땅콩 비빔국수입니다.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.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다길래 주문해보았습니다. 땅콩잼도 먹다 보면 좀 질리고 뻑뻑하지 않던가요? 근데 여기는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달달하고 고소하고 매콤함이 계속 느껴지면서 전혀 물리지가 않았습니다. 감동분식에 다른 건 안 드시더라도 이건 꼭 드셔야 된다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당면 떡볶이입니다.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야채는 깻잎인데요. 깻잎과 떡볶이가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?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 맛있는 소스였는데 쌀떡보다는 밀떡이었다면 더 어울렸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세 번째 맛집은 지인분들과 함께 방문한 봉자순대국밥입니다. 찰순대국밥 위에 대파와 다대기, 들깨가루가 들어있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인데요. 처음에는 다대기를 풀지 않고 맑은 국물 한입 먹어보다가 다대기를 풀어 얼큰하게 먹는 걸 추천할게요. 저는 간을 세게 먹는 걸 좋아해 바로 풀어서 먹었습니다. 푸짐하게 들어있는 순대 보이시나요? 대박이죠. 순대를 꺼내고 나면 콩나물국밥 같았습니다. 광주에서는 순대를 찍어 먹으라고 초장이 나오는데요. 막장 소금이 아니라서 이상할 것 같았지만 달큰하고 괜찮았습니다. 이번에 편육도 먹어보았는데요. 소주 한잔하기 딱 좋은 메뉴였습니다. 찰순대 국밥처럼 와 진짜 맛있다 보다는 무난하게 괜찮았어요. 마지막 네 번째 맛집은 빵 굽는 셰프입니다.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빵들 보이시나요? 이곳의 다른 빵들도 하나같이 다 맛있지만 사실 이곳은 크림 카스테라를 먹기 위해 왔습니다. 저의 인생 카스테라인데요. 폭신폭신한 크림이 입안에 가득 차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. 진심 이거 한 팩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자신 있고요. 지나가실 일 있다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할게요. 지금까지 광주 맛집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